반가워요, 권수님들. 선쌤이에요.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의 사회문화 성적을 뜨겁게 상승시켜줄 전공자의 MJ가 해당합니다. 해당 강좌는 고운사회 연구소에서 100% 자체 제작한 300채로 여러분들의 사회문화 문제풀이 실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실전형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이번 2023 용모를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 5년 동안 평가원 트렌드는 굳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매우 깔끔하고 쉽게 출제가 되고요. 변별력을 주는 3문항에서 4문항이 약간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네, 준비된 강의와 교재가 바로 전공자의 교재 입고는 7월 14일에 완료가 됐고요. 강좌 첫 업로드, 즉 개강 날짜는 7월 20일입니다. 이번 전공자의 엔제 문제풀이 강좌에서는 선생님의 러셀 현장 강의의 생생함을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이후에 3강씩 업로드가 됩니다. 총 2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재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짠!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 칼라는 우리 고은소님들이 인스타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리고 해설지가 이렇게 뒷면에 낄수 있게끔 분권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체크하고 해설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단계별 학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핵심 개념 압축이에요. 그래서 보통 빈칸으로 진짜 나올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총 28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번 2023 용모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 용모에서 나온 지문과 선지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가 있고, 세 번째는 올해 2023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선지를 선별해서 볼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전 작업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그리고 나서 팀별로 완성형 문제들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이 자신 있게 표지에 적었듯이 차원이 다르게 깔끔할 거예요. 지엽적이거나 출제 경력에 벗어난 문제는 단한 문제도 없습니다. 당연히 고운사회 연구소 전문가들이 자체 제작한 다양한 유형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손끝 모의고사 2회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재고 연습할 수 있게끔 정말 속이 꽉찬 알찬 교재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너무 착해요. 시중에 어디에서도 이 가격은 없을 거고, 속은 정말 알차나. 고은선생님의 교재 부담을 조금 덜어주자, 그러한 선생님의 마음으로 교재 가격은 착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수강 대상은 세 부류의 고은 손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능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문제풀이 실력을 극대화하고 싶은 친구들은 모두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사탐 공부를 소홀히 해서 점수와 등급이 불안한 고은 손님들은 누구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당장 코앞에 닥친 9월 모의평가에서 수능 사회문화 등급을 높게 받아야 하는 고은 손님들, 그러한 친구들은 모두 해당 강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등급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목표 등급이 3등급 이하면 전공자 엔제에서 개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목표 등급이 2등급 이상이고 나아가서 만점을 목표로 하는 고은 손님들은 노예요. 이 강좌부터 들으시지 말고요. 순샤인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회문화는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가장 세세하고 하나하나 다 이해시켜드리는 제일 중요한 강좌가 순샤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베인 친구들인데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하는 고은 손님들은 반드시 순샤인 개념부터 들으시고 전공자의 엔제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한 문제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전공자의 엔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고은 손님들은 작년 교재와 병행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하지만 신규로 작년 교재도 구입하고 싶은 고은 손님들은 죄송하지만 교재가 모두 소진돼서 재인쇄할 계획은 없으므로 올해 교재로 열심히 선생님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300대 중에 무려 56문제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별력을 주는 킬러 문항이 표문항이다 보니 선생님이 많이 넣었고요.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난도의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게끔 충분히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표가 많이 약해서 지속적인 양치기가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2배속 실력 완성이라는 강좌가 그 교재의 워크북이 1일 2표예요. 하루에 두 문제 풀자라고 해서 선생님의 표 강좌이므로 거기에도 굉장히 상당수의 표가 들어있으니 그 교재와 전공자 엔젤을 병행하시면 수능 때까지 충분하게 표문제를 지속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업 때 풀지 않은 문제나 그런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복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꼭 풀어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해설지에 전문학 해설이 다 들어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선생님이 일일이 다 검수했고, 그런데 해설지를 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Q&A에 올려주시면 저와 조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공자의 엔젤 OT였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많은 고운 손님들이 개념부터 2배속 실력 완성 그리고 기출 올리기까지 열심히 따라왔기를 바라며 선생님은 전공자의 엔젤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에서 봐요. 안녕.